엄청난 비만 치료 신약이 나왔습니다. 소개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미국 내과 비만 전문의 이용현입니다. 위타트루타이드란 약인데요. 일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약들보다 효과가 더 좋습니다. 이 약의 효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, 관련된 배경 지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우리가 식욕을 느끼는 데에는 정말 많은 호르몬들이 관여를 해요. 어떤 호르몬은 식욕을 떨기고 어떤 호르몬은 식욕을 더 느끼게 하고, 이 중에서 식욕을 감소시키는 여러 호르몬들의 리셉터를 우리가 약으로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게 싹센다, 그리고 곧 이어서 위고비가 나왔죠. 이게 GLP-1 이라는 그 호르몬 리셉터를 건드리는 거거든요.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몬자로라는 약이 GLP-1 뿐 아니라 GIP라는 또 다른 패스웨이를 건드리는 거예요. 이 두 가지 리셉터 작용을 해서 더 큰 효과를 보는 거죠. 그래서 몬자로가 대박이 났잖아요. 이번에 나온 레타트루타이드는 GLP-1, GIP 그리고 글루카곤 리셉터, 트리플 호르몬 리셉터 애고니스트예요. 이 약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항상 다른 연구들이 그렇듯이 이제 저용량서부터 고용량까지, 그리고 각 용량별로 그 효과를 비교를 하는데요. 결국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최대 효과니까 그 최대 용량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. 12mg이 최대 용량인데 48주 동안 이 약을 먹고 24.2%의 체중 감소가 있었대요. 우리 몸의 4분의 1만큼의 체중이 없어지는 거잖아요. 다이렉트하게 계산을 하면 60kg이었던 사람이 45kg이 되는 거잖아요. 아, 정말 놀랍습니다.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, 제가 지금 그래프를 보고 있거든요. 그래프가 48주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. 이 스터디를 48주짜리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춘 거지, 2년 스터디를 했다면 아마 24.2%보다 더 떨어졌을 겁니다. 어떤 약이든 그 효과만큼이나 중요한 게 부작용이죠. 기존의 위고비, 싹센다, 몬자로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소화기계 부작용이었듯이 이 약도 마찬가지로 소화기계 부작용이 제일 많이 발견됐고요. 가장 중요한 부작용으로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게 첫 6개월 동안 심장 박동수가 올라간 경우가 많이 있었네요. 심장 박동 증가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약이 큐시미아거든요. 큐시미아가 그 펜터민이 있어서 심장박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심장질환 있는 분들한테는 조심스럽게 썼었는데, 이것도 조금 그런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. 그렇지만 약을 끊어야 될 만큼 부작용이 일어났던 경우는 열에 하나 둘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이 정도면 기존의 위고비, 몬자로 이런 약을 제가 처방했을 때 보던 부작용과 비슷합니다. 항상 이런 신약, 특히나 이런 효과가 좋은 신약이 나왔다는 건 너무 기쁜 소식이죠. 이런 고무적인 연구 결과를 꼭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. 이게 지금 2차 임상 실험이니까요. 3차 나오고 FDA 승인 받으면 그 다음서부터 처방이 가능한 겁니다. 나중에 처방을 시작하게 되면 제가 새롭게 배우게 된 점들에 대해서 또 후기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